영등포구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탁트인 맘스 가든을 개관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과 부모들의 돌봄과 교육, 여러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트인 맘스 가든은 세계 장난감 도서관과 여성 문화공간, 어린이 도서관, 키즈 라운지,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을 갖췄습니다. 세계 장난감 도서관에는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전 세계 장난감이 가득하고 대여도 가능합니다. 또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한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동화 구현과 독후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육아에 지친 부모는 식물 정원으로 꾸며진 도란도란 뜰에서 이웃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예나 목공 등 문화교실과 놀이교실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길 4동에 위치한 탁트인 맘스 가든은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인근에 영등포 본동과 도림동, 신길 1, 3, 4동이 모여 있고 대림동과도 인접해 다문화 가정도 아우를 것으로 구는 내다봤습니다. 여기가 또 천혜의 지리적인 조건이 뭐냐면 우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또 어머님들을 위한 그 공간. 그리고 여기 다섯 개 동이 인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구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트인 맘스 가든은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